장비를 설치했기 때문인데요. 장비에 녹음된 소리를 분석하면 이제 정확한 소리의 진원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카메라엔 소리만 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새벽 6시. 미세하게 열리는 커튼 사이로 누군가 얼굴을 내밉니다. 바로 하얀 대문집에 사는 윤 씨인데요. 곧이어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더니 문제의 소리가 시작됩니다. 주민들의 새벽 단잠을 깨는 굉음의 소리는 점점 커지는데요. 3분여간 지속되던 소리가 멈추더니 잠시 뒤 비스듬히 현관문이 열립니다. 그 사이로 윤 씨가 나오는데요. 듣던 대로 마스크를 썼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그녀는 매우 마른 체형이었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자기 집 정원인데도 마치 낯선 곳에 온 것처럼 몹시 조심스러운 모습. 잠시 동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더니 뭔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바로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우리가 설치해뒀던 카메라인데요. 눈에 잘 띄지 않게 놓았던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사진을 찍는 윤 씨. 다시 집으로 들어갈 때도 주변을 살피며 남의 집인 양 살금살금 몸을 숨기는데요. 우리의 장비에 소리가 포착되자 소리 전문가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굉음이 하얀 대문집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1년째 고통을 겪은 주민들 손에 증거가 쥐어지는 순간입니다. 저쪽에서 크기 이렇게 해서 한 3포인트에서만 잡거나 아니면 2포인트에서만 잡아도 어디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낼 수 있어요. 분석한 결과 굉음은 정확히 하얀 대문집에서 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앞서 봤듯이 윤 씨는 녹음한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이 좀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뭔가가 전 집에서도 있었던 사람이겠다. 이게 갑자기 행동이 돌출하는 게 아닐 테니까. 윤 씨가 이 마을로 이사 오기 전 살던 곳은 서울의 한 아파트. 혹시 이곳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진 않았을까요? 그 여자가 이사 오고 난 다음에 방벽 같은 그런 게 집 같은 거랑 그 뭐 설치를 하더라고요, 집에. 특히 윤 씨의 아래층에 살던 주민은 그녀를 결코 잊을 수 없답니다. 이제 안방 위층에서 이렇게 항상 기계를 돌리고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기계 소리 같아요. 혹시 그때도 녹음된 믹서기 소리였을까요? 처음엔 자그마한 소리에도 시끄럽다고 항의하더니 나중엔 소리를 낸다는 이웃을 향해 믹서기 소리를 틀었다는 겁니다. 2년 전 아파트에서 보여준 윤 씨의 행동이 지금 다시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경찰분들이 오셨더라고. 그 여자가 또 찾아도 왔었어요. 내가 어느 날 또 한번 틀었었어. 음악 좀 끄세요. 윤 씨는 이사 오자마자 소음에 대해 항의를 했답니다. 혼자만 들을 정도로 틀어왔던 라디오 소리. 다른 이웃들은 불만이 없었던 생활 소음에 오직 윤 씨만 예민하게 굴었답니다. 아기 울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아니면 이제 손님들이 와서 우리 식구들이 이제 막 텔레비 보면서 떠들면서 뭐 얘기하고 있으면 어김없이 소리가 나니까. 그녀는 소리에 예민하다면서 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걸까요? 그 이유가 몹시 알고 싶지만 오늘도 하얀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윤 씨의 부모님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일부러 소음을 만드는 딸의 행동을 윤 씨의 가족은 알고 있을까요? 이런 소리예요. 지금 안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랍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집에 와서 몇 번 자고 와요. 그때 잠을 못 자요. 1층 아래층에서 소리가 안 나. 우리는 못 자는데요.
그런데 딸이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답니다. 누가